오라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 잠자도 잘하고 잘하는데 왜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 응? 긴장하지 마. 의자 앉아, 다리 아프니까. 앉아 때려나 달라고 무릎 아파서. 여태까지 10시부터 10시부터 살았건만 이제 50이 넘어서 60주기를 지금 접어드는 이 시기에 또 신의 신명이 온다 하니 어쩔 수 없이 몸에 고통이 너무 많으니 예. 우리 가정은 이시 가정에 본인의 옆을 지키면 돼요. 우리 다 최씨 부인 일신성불 주고 하는 예. 업에도 재수 주고 어. 신의 신명은 또 신명대로 모시고 가고 예. 이렇게 해달라고 고시 제가 또 찾아서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죠. 예. 우리 다 부장내 옆에 내가 놀고지고 가야 어. 그 다음에 일체 상관이 들어서 또 어떤 신명이 어디서 무엇을 가져 어떻게 온다는 하답이 있을 거니 보정님들부터 예. 먼저 놀고 주고 가봅시다. 상문이 좀 끼어 있었네. 가게에 상문이 좀 끼어 있어. 맞아요. 신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상문이 좀 끼어 있어. 네, 그죠. 그때부터 장사도 안 됐거든. 감사합니다. 지금 상문을 걷어내니까 굉장히 빨리. 아, 감사합니다. 한 3년 됐어. 와우! 저 이제는 산신에 가서 인사 좀 하러 가시죠. 같이 가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대치동에서 온 최재남입니다. 아주 옛날 어릴 때부터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기 때부터도 제가 뭐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고 영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봐서 나의 환상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는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또 항상 저는 제 마음에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가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제 그 숙제를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너무 갑자기 또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마음에 간 곳이 고춘자 선생님이셨어요. 내가 고춘자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막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죠. 9월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 뭐 11월 말 12월 돼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쫄랐죠. 또 난 봐야 된다. 절대 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뵀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고춘자 선생님 화면을 봤을 때 내가 아는 얼굴이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아는 얼굴이고 내가 들었던 목소리고 내가 익히 읽었던 이름인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고춘자 선생님을 봤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 익숙하게 아는 분이셨어요. 그게 되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고춘자 선생님은 그냥 무당, 말 그대로 무당. 제 마음에 계신 분은 고춘자 선생님을 원하는 거죠. 무당 고춘자. 다른 사람 안 돼. 이제 모시는 선장님은 손을 이렇게 해갖고 눈을 딱 감고 있어요. 골백의 선장님네. 예. 그리고 다 당사님네, 천장님네, 각도다. 힘들어. 다리 아프지? 다 안 뛰도 돼, 안 뛰도 돼. 그냥 서서 받아. 다리가 아픈데 그만 뛰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서서 받아. 누구세요?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놀아?
누가 이렇게 그렇게 환자 있을 때는요. 예. 옥황 상제님이 옥황 상제님이고요. 또요. 선왕님이시고요. 선왕님이시고요. 또요. 칠성님이시고요. 칠성님이시고요. 또요. 아, 보디 할아버지고요. 닮아요. 예, 닮아요. 또요. 칠선녀, 팔선녀 오셨고, 그렇죠. 공자선녀 다 왔어요. 하늘에서 마, 오고 영궁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고 영궁에서 왔어요. 네, 네. 그러면 서서 한번 더 받아봐요. 뭐 설명을 못하는. 어, 맞아. 많이 와. 그래서 잘 받았어, 알았지? 네, 네. 또 앉아,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시 어른이 모실 때 또 네. 느껴봐. 이건 뭐 신고 탈 필요 없다. 니지 어디서 신 받았지? 아니요. 아, 너무 심령이 너무 깨끗하겠다.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근데 다 틀린 거면은 틀린 말을 한마디도 하면 내가 카트를 시키겠는데 맞는 신들이야. 아. 너무 세 살부터 내가 그랬지 전부터 세 살부터 본인은 완신이고 배 안에 태중에서 가져나온 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가 없어. 알았죠? 눈 감고 앉아서 취해봐요. 알았죠? 네, 물 조금 비기고 어 이래 취함. 완전히 이북에서 완전 그리고 완전 해먹던 큰 만신이 있는 집안이래 놓으니까 어, 외가 그리고 원체 잘 살았고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그냥 허공에 기도할 때도 그냥 제가 가야 할 길로 가게 해달라고 아주 아기 때부터 기도를 했었거든요. 아, 그 길이 이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무당이 돼야 되는 내 소관이야. 그럼 난 무당이 됐어. 그럼 첫째 저는 진짜 웃으실지 몰라도 저는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부천에 떠도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여운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정답을 주는구나, 해답을 주는구나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신은 정말로 신은 청명하시고 말 그대로 우주신이고 지하신이 나왔는데 너무 53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골마 있었으니 이미 신의 저봉을 다 하고 있다가 오늘 그냥 입만 열 뿐이야. 어, 호명만 지을 뿐이야. 다 와 있었던 거야. 알았지? 저기 갔을 때도 이제 왔냐고 응. 왜 이제 왔냐고 이제라도 응.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맞아. 응, 고맙다 진짜. 맞아. 다 넘기고 산전수전 다 넘기고 괜히 뭐 답답해서 보러 가면 엉뚱한 소리나 빌빌 하고 시대라는 지적을 해주는 건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찾아주는 거 하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알았지?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금문도사 오셨어요. 그렇지. 금문도사 왔어요. 야 가자. 지하장군도 네. 왔어요. 맞아요. 천하 이, 여장군 오시고 뭐 지하 뭐 계속 뭐 천하 네, 지하 네, 지하 여장군. 네, 뭐. 아 그래 다 오시는 거야. 네, 네. 너무 잘하는 거야. 힘들은 시간도 없이 막 내려서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다가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모든 신은 다 와 있어요. 궁대만신. 아, 그렇지. 그렇지. 궁대만신도 오고. 네. 다 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신을 다 모든 그 성관들을 다 싣고 동자 별상이를 딱 싣고 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탁 돌아보면서 해 주고 싶은 사람한테 말 좀 해 줘 봐. 아, 별상을 싣어. 싫어서 별상이가 제일 많이 똑똑하게 지켜주니까 어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던 거기 있으니까 점잖하신 분들이고 애들은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딱 돌아보고 한 사람만 딱 찍어서 해주고 싶은 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면 통과. 괜찮아요. 아까 시작할 때 병상 애기가 어 그럼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 괜찮아요. 상관없어. 그래 자 오라고. 엄마 왔는데 몰라서 그래. 엄마가 몰라서 엄마가 몰라서 아니야 이제 알 거야. 알아지 별상아. 몰라. 아니야 별상아 엄마가 엄마 차 찾고 좋은 사람인데 맞아. 근데 별상아 엄마가 저 흥아하고 언니아를 데리고 여자 몸으로 젊어서 혼자 돼 지금까지 살라니까 엄마가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어. 알았지? 이제 오늘 찾았잖아. 별상아 마음 풀고 우리 별상이가 너무 똑똑한데 여 할머니가 별상이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신명이 이 정도로 올 정도면은 여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한마디를 본인대로 말을 해줘야 그래야 여 있는 사람들이 믿어. 알았지? 그러니까 눈 딱 뜨고 별상이 일어서 봐. 누굴 보고 해주고 싶어. 한 바퀴 돌아봐. 저 이다영 선생님은 못됐니 안 못됐니? 남자잖아 남자. 아. 남자잖아. 이 카리스마나 이 파워.
나 에너지가 남자치고 또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너무 진심으로 진심으로 선생님을 존경하시거든요. 예.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선생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자 속으로 열심히 하고 속으로 눈물이어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람입니다. 야, 켜! 너무 잘해! 뭐 의심할 것도 없어!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자, 우리 별상이 최고! 별상이 최고야! 그만 변하지 말고 이대로만 자신감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남는 세월 99세까지 중생제도 해, 알았지? 잘한다! 엄마 몸으로 딱 자정해. 엄마 몸으로 딱 자정. 너무 잘한다. 이게 뭐야? 잔치다, 잔치. 집에 갑시다. 집에 가자. 다 됐어. 기분이요? 신비롭죠? 그, 제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고 듣고 한 게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거. 그 확인? 너무 감사하죠. 너무 많이 계속 오셔가지고, 예,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 분들, 외국 분들은 제가 잘 호명을 못해서 죄송스럽죠. 엄청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아, 선생님 덕분이죠.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 안 계시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첫 스타트니까 아주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상황에서 전봐주는 제자도 나오고. 예. 너무 요즘 들어서서 너무 얌전한 제자들만 나와서 큰일이다, 이거 못 먹고 살겠네 했더니 빗나갔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얼마나 착하고 딱 여성 같고 정말 와, 이게 무당하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딱 무당감이라. 원숭이 새끼들이 원래 영리하고 영득한데 영리하고 영득함을 신으로 풀어보고만 하염없이 풀어먹는다. 우리 무신생이라는 최씨 우리 하늘 제자 정말로 참 오래도록 기다렸다. 많이 참았고 대중에서 나오자마자 신으로 커 올라와서 세 살부터 엄마하고 말문 열었을 때 그때 이미 신이 천지신명한 건 안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안 해먹고 견디기 용해요.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듣고 직감으로 보고 학연도 보고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내가 괜히 아무 신도 아닌 거 가지고 했다가 남한테 우습게 보이고 값어치 없어질까봐 참고 넘어오느라고 인간 풍파, 금전 풍파, 몸수 고통 이리저리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고 이제 50세가 돼서 이제는 할 수 없이 물러설래야 물러설 곳이 없어서 이제 신의 길을 또 이제 선택해가 지금은 만선수 감독님은 뭐냐면 하늘신, 땅신, 온갖 만물신 대한민국은 물놀이며 3개국에 4개국에 5개국의 신이 다 동참이 돼서 우리 제자한테도 넘겨주면 제자가 또 신의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신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신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신을 야속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너무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정말 하염없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고 한탄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자 자체가 잘 착 타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그런 강풍이 없는데 모두들 다 몸에는 동자 선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잘 삐지고 할머니신들은 또 어떡하면 서운하다 그러고 할아버지신들은 억압으로 놀랄라 하지 애들신들은 삐지지 이러니까 이 기복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걸어와서 이제는 산전 수전을 나도 다 신으로 걷었으니까 삐졌으면 오냐? 삐졌구나. 네 스스로 풀고 와라. 내가 풀어주면 그만 풀리지. 안 풀어줘. 왜? 본인이 겪어서 땅고 올라가야 모르는 날 자기 밑에 난 제자를 제도로 할 거 아니야. 개뿔도 호강 호식하게 커가지고 집인데 새끼가 나왔어. 그럼 뭘 가르쳐? 뭘 알려주냐고? 뭘 알아 알려주지? 사기치는 거? 거짓말해가지고 전봐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고비가 닥치는 우리 최신 제자도 그렇고 우리 신딸들 현재 수컷 50명이 넘는 제자들도 명심 또 명심 가고 또 가고 이기 돼야 돼. 이기. 그래서
잘 걸어가야 돼. 고시 제자 친딸들이라고 밤 정확하게만 걸어가겠습니까? 누군가를 따라 내 뱃속으로 난 새끼가 내 맘대로 못하는 시국에 남남끼리 만나갖고 이제 만나봐야 얼마나 된다고. 내가 두드려 팬들 되겠나? 내가 욕을 한들 되겠나? 나름 고춘자라는 이름을 벌어먹고 사기를 치는 것도 있을 끼고 아까 왔는 제자는 내보다 한 살 아리야. 정유생이야. 근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서 내 새끼인데 내 딸인데 다 이뻐요. 다 이쁘고 다 안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최씨 제자도 열심히 해서 정말 고춘자 신딸로서 한절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줬으면 좋겠고 물론 고춘자도 100을 세워놓으면 50은 나쁘다 50은 좋다 할 거야. 대통령도 X새끼 X새끼 하는데 막 그래. 하다 하물며 무당인데 뭐 나는 무당이잖아. 무당도 욕 안 먹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진실하게 어쨌든 우리 만서서 감옥님 모셔서 우리 또 전장을 시켜주고 네네. 오늘 유난히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우리요 최재남이가 너무 잘했어요. 신이 초3살에 왔는 신이야. 근데 지금 53살이죠. 50년을 기다렸던 신. 한꺼번에 그냥 물보가 터지시지 물보가 터지시지 물보가 터지시지 신이 터지면서 너무 신이 잘 오고 너무 연금하고 여기 방에 계시는 선생님들 점을 다 봐줄 정도로 너무 명칙해요. 존경해요. 칭찬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정말 제가 자부합니다. 1등 제자 될 겁니다. 잘했어! 감옥 글쎄 화도 안 내시고요. 오늘은 무사히 잘 넘어갔네요. 고 선생님은 실성복 입으셨을 때가 참 선이 고우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출처적인 선이 없지. 제자가 정말로 거룩하게 자랐다. 그렇죠. 진성님과 삼불 재성님 삼한 세준님 사회받아 용님을 또 모셔서 또 전장을 시켜주면 또 본인이 받아 제키고 가만히 있어도 뭐 저절로 들어오는 신이니 뭐 우리는 골만 타줄 뿐이지 본인이 알아서 잘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죠. 얼마나 그 기특한지 어쨌든 간에 칠성님 모시고 또 사만 세준님, 삼불 재성님 모시고 사회받아 여왕님 모셔다가 그렇죠. 또 전장을 좀 시켜보고 그렇죠. 남의 또 하답이 또 나올 거니 모시는데 또 이렇게 모신다. 삼일만의 삼만 칠일만의
우리 용안에 본인이 생각해도 신기하지. 아, 맞습니다. 예, 거룩하시고, 그렇죠. 진짜로 참 봤다. 진짜 참 봤다. 진짜 이래. 나도 봤다. 자, 가자. 세서 참 봤다. 아주요, 하늘에 진짜 오리지널 선녀가 왔어요. 정말 내가 한 7년 만에 오리지널 선녀 춤추는 걸 봤어요. 정말 천상 선녀예요. 왜? 콱콱콱 쳐발라 봐. 시숙은 옆에서 등을 숨어. 녹화 중입니다. 녹화. 지랄병하고 앉아있는 시발. 녹화 내가 겁낼 줄 알아야지. 생중계 생방송 중입니다. 콱 쳐발라. 그런 거 겁낼까? 피나는 거, 피나는 거, 피나는 거 같은. 초기 퇴근하고 병원에 좀 다녀오고 싶네. 대구박에 피가 나서. 안내십시오. 한번 벗고 가야죠. 이걸 머리 이걸 좀 밀고 가야지. 하루 한 번도 안 냈어? 자가 신을 잘 보는데 왜 하루 냈니? 안 그러면 이 X
새끼들하고 난리가 난. 저 사장님 믿든지 말든지 욕을. 고춘자는 욕쟁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오늘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 신을 잘 받으니 욕할 일이 뭐 있네. 평상시에 니들이 스트레스 받았다는 소리지. 내를 부른다, 내를 부려야. 앉아서 앉아있다가 실리면 놀 거야. 앉아있어. 사진 찍을까요? 이리와. 이리와 이다영. 멋있는 존재들 또 이제 멋있자. 자, 어디 펴라. 마음은 놀고 싶은데.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 그만큼 뛰는 것도 많이 뛰는 거야. 다리가 아파서 뭐 앉지도 못하면서 뭐. 아니 말씀들을 막 너무 한꺼번에 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지.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차고 들어와야지. 그러면 신은 그렇게 돼야지. 그럼 뜸 들이고 있으면 뭐하니. 얼마나 잘 들어오는 신인데 지금. 바닥이 미끄러워서. 바닥 내가 물 축여줄게. 내가 물 축여줄게. 본인 벗어내 딱딱 물을 축이는 게 제일 나. 아 그러니까 걸레를 하나 적세. 걸레를 하나 적세줘. 너무 많이 젖으면 또 안 돼.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발로 찍으라 그래. 발로 찍어 이렇게 앞뒤로 다 찍어. 키가 작아서 막 발평 가지고 이게 넘어지게 바닥 안 되니 와서 또 콕콕 찍고 또 가슴에 여기다 깔아놨으니까. 야 니 내일 아침에 9시 안 와도 돼. 오늘 신 다 받아서 끝내. 끝내버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고춘자를 반하게 했어. 감사합니다. 요즘에 서울 이 만신들은 이렇게 고귀하게 잘 노는가 봐. 시큰 놀았어? 네. 후회 없어? 후회 없어? 후회가 없어야 돼. 후회만 없으면 돼. 괜찮겠지? 네. 옷 빗게 갖고 인사시켜. 시작인데. 네, 이제 시작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리 안 아프고 네. 이제 몸 건강해지면 네. 나중에 할아버지 일할 때 이제 시간 한 그때는 네 1박 2일이야. 이거 2박 3일 해야 되겠다. 보자기. 선생님. 예?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 너무 좋아요. 땡땡큐예요. 아주 쌍 더블로 땡땡큐. 계속 실려 있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하늘 찌릅니다. 완전 땡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하고 이제 굳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얼굴 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완전 선생님 덕분입니다. 신명님들 오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자연스러운 느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급하게 빨리빨리 많이 어여 가자. 빨리빨리 가자. 그리고 손님 춤새가 너무 고세요. 손님은 더 원하시는데 제가 지금 인간적인 몸이 손님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낫고 나면 제가 진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어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각오 한마디. 제2 고춘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제자 수고했고. 이쪽으로 다 신장 이걸로 오라고. 복 받자! 이다현 선생님에 대한 첫 인사. 첫째 예쁘셨고요. 그 목소리가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목소리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이다영 선생님 목소리 들었을 때 아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그 목소리 되게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예쁘고 키도 크고 멋있었어요. 아 현장 리포트. 자, 선생님. 네. 오늘 굿을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많이 기다렸던 골맞던 신명이 어떻게 터지느냐를 보는 그런 현장이었어서 막 터져오르듯이 오시는 신명님들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춤사위를 보고 네. 점은? 혼자서 추시는데 일곱 칠선녀가 추고 팔선녀가 추는 것 같은 그 역동적인 모습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칠선녀 팔선녀에 쫙 줄 서서 추는 모습들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신의 춤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더 잘 추실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납니다. 자, 처음 추시겠습니다. 아니요. 큐. 이거는 손녀의 춤이 아닙니다. 동자의 춤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